아, 여기 보시면은 저 차이점이 이겁니다. Always와 Machine A. Always는 뭐냐?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오브젝트 하나일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Machine A는 오브젝트가 여러 개. 그래서 서로 간섭을 안 받고 그 해당 오브젝트와 해당 오브젝트끼리만 영향을 받게끔. 그래서 오브젝트 여러 개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밍 정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한 게, 이제 저번에 네이밍 정리한 게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죠. 이게 그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서페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 라고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메시네임 때문에. 서페가 네이밍을 맞춰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당 네이밍끼리만 영향을 받게끔 옵션 값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an 01 low 꺼볼까요? 로우와 하이를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어놨죠 지금. 그래서 네이밍 정리는 앞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네이밍을 쓰고 그 뒤에 01 그리고 로우 폴은 로우, 하이는 하이. 이제 네이밍을 이렇게 맞추셨으면 이제 익스플로이트하는 거를 전에 제가 이제 마모셋 베이크 할때 넘길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로폴 3개 다 잡으시고 파일에 익스플로이트 이제 익스플로이트 셀렉시티드를 누른 다음에 뭐 저는 바탕화면에 그냥 대충 할게요. 뭐 can 01 low 이런 식으로 FPX로, 오토태스크 FPX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하시면, 이제 여기 체크 항목이 있는데, 여기 스무싱 그룹, 스무딩 그룹 체크해 주시고, 이거, 트라이앵글,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오케이. 로우로 넘겨주시고, 하이도 똑같이, can 01 하이. 이런 식으로 네이밍 그냥 대충 적어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폴, 로우폴 이렇게 가져오셔갖고 로우폴 이쪽에서 갖고 오죠. 하이폴 이쪽에서 갖고 오고 메시네임으로 하시고 이제 베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크를 한번 떠볼까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아이디는 해제를 할게요. 이거 왜 해제하는지 나중에 이제 이거 베이크 뜨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이크 디폴트 머티리얼과 베이크 셀렉티드 텍스처라고 돼 있는데 이두 가지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이제 텍스처 셋 리스트라는 그 이제 또 기능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딱히 두 가지 차이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